30번. 자, 여기까지. 자, 후반부 지금부터 할 건데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집중력이 많이 짧아가지고 조금 몸도 한번 피고. 여러분들, 선생님도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40분에서 45분 정도 후반부를 할 건데,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질문은 선생님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 반드시 학교에 나오는 질문들은 선생님이 같이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이름 알아요? 그렇죠. 이희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도 혹시 지나가다 봤어요? 오명하면 봤어요? 못 봤어. 봤을 텐데, 그죠? 선생님은 오간에서 근무하고 있고, 역시 여러분들 푸시다가 모르는 거, 혹시 영어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선생님 오간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휘학습실 위에 있어요. 뭐 수학만 듣고 있는 친구들도 언제든지 선생님 얼굴 보러 오셔도 돼요. 역시 우리 반 친구들은 선생님 얼굴, 남학생들은 선생님을 보고 항상 이렇게 밝은 미소 지으면서 수업을 하는데, 우리 반 남학생들 지금 삐져 있어. 너무 예쁘게 하고 와서 다른 남학생들이 선생님 너무 좋아할까 봐서 삐져 있어요. 그죠? 선생님 오늘 신경 써서 메이크업 하고 왔는데, 오늘 입술 색깔 누구랑 같아? 얘기해봐. 마음껏 해도 돼. 누구? 그렇지! 수지! 한 번에 알아맞혔나? 당황했어. 수지 입술 색깔로 맞춰놓고 왔어요. 다른 강의와는 달라. 아이유. 그렇지. 박수. 선생님, 오늘 특강에, 여러분 학교에 특강 지문이 나오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도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 반 친구들은 모의고사 지문 안 나오는 친구들도 다 참석을 했고, 심지어 여기 중학생도 참석을 했어요. 자극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집중력 발휘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31번부터 볼 건데, 선생님도 역시 이혜진 선생님과 같은 형식으로 맞췄고요. 서술형에 나오는 문법 적으로 중요한 문장, 그리고 주제문으로 중요한 문장 서술형으로 뺐고, 그리고 어법 선택하는 거 뺐습니다. 선생님과 중요한 문제 한 문제씩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 봅시다. 일단 31번. 자, 일단 이거 무슨 지문이었냐면, 두 명의 예시를 들었죠. 두 명의 예시를 듣고 지금 두 명이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여러분들 추론하는 문제였는데, 일단 주제문 먼저 보시면은 맨 아랫줄로 보세요, 얘들아. 맨 아랫줄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I think부터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 형광펜 쭉.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멀드랑 쇼가 would have agreed. 뭐 했을 거야? 동의했을 거야? 나와. 자, 거기 가장 중요합니다. Nothing, 없어. Can replace. 뭐 할 수 있는 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뭐다? 얘들아, 여기 이거 모의고사 지문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였죠? 정답 뭐였어?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조금 쉽게 바꾸면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지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Armored Hammer에다 동그라미 1번. 자, 이 아저씨는 누구냐면 A great businessman, 엄청난 사업가인데 Who died? 죽었다. 언제? 1990년도에 어떤 나이로 죽었어? 92, 9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He was once asked. 얘다, was의 동그라미, asked의 동그라미. 여러분들, 이 아저씨가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질문을 뭐 한 거야? 받은 거야. 수동구문입니다. 질문을 받았다. 자, 거기 완전 중요합니다. 얘다, how의 동그라미, 의문사. 그리고 A man of his age, 주어. 자, 헤드에다 동사 체크. 여러분들, 우리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죠. 중학교 때도 공부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너 이름 뭐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 이름이 뭐예요? 하잖아. 그 영어로 뭐라고 해? What is your name? 원래 어순이 어떻게 돼?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이야. 그죠? 그런데 이놈이 동사나 혹은 전치사의 뒤로 가게 되면 접속사의 어순을 따르게 돼 있죠. 그죠? 한 문장이 명사의 어순, 명사로 들어가면 접속사의 어순을 따릅니다. 우리 접속사 어순이 어떻게 돼? 접, 주, 동의 어순이 되잖아. 그죠? 그럼 이 접속사 의문사가 대신한 거야. 어떤 어순? 의, 주, 동의 어순. 자, 이런 걸 무슨 의문문이라고 그래?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 여러분들, 이거 어순이 지금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How, 어떻게, 누가, 그 나이의 남자가 had the energy, 에너지를 얻었는지. 자, 어떤 에너지? To continually, 계속적으로 travel the world, 세계를 여행하고 뭐 하기 위해서? To the business,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자, 해제 동그라미. 머리 아니죠? 무슨 뜻? 무슨 뜻? Government, 정부의 수장들, 정부의 수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 근데 he said, 그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명언입니다. I love my work. 난 내 일이 좋아. I can't wait to start. 나는 can't wait to start. 진짜 기다릴 수 없다가 아니야. 뭐야? 너무
기대됩니다. 뭐 하는 것이? Start a new day.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이. 자, 거기 동그라미. Never. 동그라미. Without. 동그라미. 여러분들 지금 부정어구가 두 개가 섞여져 있는데 Never. A. Without. B 부문은 A 할 때마다 B 생각난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A 할 때마다 항상 B가 생각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never, without 구문은 반드시 접속사랑 같이 관련돼서 문장을 절로 막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never, without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선생님 방금 전에 뭐뭐 할 때마다 항상 뭐하다? B하다 라고 했죠. 자, 이거 바꿀 수 있는 거 뭐뭐 할 때마다 해당하는 거 뭐 있어 얘들아? Whenever. 그렇지. Whenever 주어 동사 할 때마다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요거 하나 써주세요. 어떻게 바꾸면 돼? Whenever I wake up, 내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뭐로 가득 찬다? I am full of ideas.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Everything is a challenge. 모든 것이 도전입니다. 라고 했고 얘들아, 조지 버나드 쇼에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예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독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하나의 이야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반대되는 접속사 연결사가 안 들어갔죠. 그럼 지금 1번과 2번의 예시가 어떻다는 거야? 공통적이라는 거야. 혹시라도 변형돼서 유사해서 여기에 어울리는 연결사를 쓰세요 하면 이와 유사하게도에 해당하는 뭐가 들어가면 돼? Similarly가 들어가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유사하게도 조지 버나드 쇼는 one of the most successful writers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one of 다음에 단수명사, 복수명사. 그치, 복수명사.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란 뜻이야. 가장 성공한 작가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said. 말했습니다. Something similar.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배웠다. Some, anybody로 시작하는 놈은 형용사가 전치 수식한다, 후치 수식한다? 후치 수식한다. 자, 유사한 무언가, 뭐에 대해서 About 100 years earlier. 한 100년 더 예전에 얘기를 했었대요. He wrote. 그는 썼습니다. 또 얘기했네, 얘들아. 이 문장 완전 형광펜 별표 서술형에 뜰 수 있습니다. I want. 나는 원합니다. 뭘 원하냐면, 얘들아, thoroughly는 부사로 완전히란 뜻인데 살짝 과로해봐. 살짝 과로해봐. 부사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들아, 사용하는 걸 원하는 거야. 사용되는 걸 원하는 거야.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투부정사가 지금 뭐를 가져왔어? 비동사 플러스 PP를 갖고 왔네. 투부정사 능동구문, 수동구문. 수동구문. 여러분들 투부정사 역시도 동사에서 나온 놈이기 때문에 태와 시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 중학교 때 투부정사 능동구문 되게 익숙해. 나 먹고 싶어 어떻게 돼? I want to eat 썼잖아. 투부정사 다음 그냥 동사 붙으면 어때? 원형을 썼어. 이거 투부정사의 능동구문. 자, 근데 여기서는 나의 에너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잖아. 투부정사 수동구문이죠. 모양 어떻게 된다? To be PP인데 여러분들 지금 부사 thoroughly가 가운데 낀 거야. 그죠? 알겠죠? 이거는 지금 투부정사의 수동구문입니다. 체크해주세요.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돼 있어? When I die, 내가 죽었을 때 소진되기를 원한다. 자, 거기 for에다 동그라미. 여러분들 for가 누구를 위해? 라는 전치사도 있지만 접속사도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야. 접속사라는 것은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because보다는 조금 약한 뜻이야. 자, 뭐 때문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러분들 더 비교 구문이 나오면 서술형의 출제가 잘 됩니다. 더 비교 구문 어떻게 해석하면 돼?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 있어.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어순을 잘 봐야 돼.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어떻게 됐어?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어떻게 됐어? 주어, 동사. 체크해놓으세요. 더 비교 구문. 내가 harder,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the more, 더 많이 I live, 내가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나는 I think, 생각합니다. 요 놈 주제문이라고 했죠. 하마랑 쇼우가 would have agreed, 동의했을 것이다. 나와 함께 동의했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있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그 말하는 시점의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낼 수, 추측이나 뭘 나타낼 수 있어? 강한 추측, 약한 추측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would 다음 동사 원형이 아니라 would have pp가 왔어. 이건 뭐야? 말하는 시점, 과거 시점을 추측하는 거야, 얘들아. 동의했을 것이다. 이분들 돌아가셨잖아. 동의했을 것이다. 어떻게? Nothing can replace. 아무것도 대체할 수가 없다. Hard work. 힘든 노력. 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 노력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어디 보실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변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 중 쌤이 어색한 것을 고르십시오. 자, 정답 딱 보이죠? 자, 1번 to do business. 이거 뭐야?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부사적용법의 목적. 자, 2번 I can't wait start. 얘들아, 이거는 구문을 외워두셔야 돼. Can't wait to 부정사하면 너무 기대된다 라는 뜻이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문제, 나는 소비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I want to be using이 아니라 I want to be use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과거 시제에 선생님이 추측을 나타낸다. would have pp. 조금 이따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느냐면 32번 자, 여러분들 이 지문도 한번 보셨겠지만 뭐 너 혼자 사는 거, 뭐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 뭐 이런 얘기 물어봤었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주제문이 뭐예요?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일 지금 당장 해. 이게 주제문이었어. 지금 당장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 어디 보시느냐면 첫 번째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학생도 필기를 안 하고 나만 봐. 우리 교실에서 자주 볼 수 있어. 왜 나만 보는 거야? 너무 예뻐서? 여긴 반응이 이상해. 우리 진짜 거짓말 치고 내 반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우리 반 남자애들은 막 그래. 아직 나한테 적응이 안 돼. 한 달만 수업하면 된대. 그지, 연호야? 그거 봐. 그지, 승준아? 그거 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필기하세요, 얘들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봅시다. Let me give you. 내가 너에게 a piece of advice. 조언 하나 줄게. 근데 무슨 조언? 얘보다 that부터 과로하세요. 관계대명사 절이 시작됩니다. 밑에 줄까지 과로. Might change. 바꿀 수 있다. Your mind. 어떤 마인드를? 얘들아, about에 세모하시고. 전치사 다음 동사 무슨 형태? ing. Being courageous. 용기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언 하나 줄게요. 자, being courageous. 이거 여러분들 빈칸 채우기 문제였습니다. 자, suppose. 가정해보세요. 가정해보세요. That your doctor. 당신의 의사님께서 said, 말했다. That you have 6 months. 라고 했는데 얘들아, have의 동그라미. 여러분들 여기 시제 잘 보셔야 돼. 그 앞에 said의 동그라미. 과거지? said는 과거? have는 현재네? 여러분들, 가정하자라고 했으면 이거 뭐 생각해야 돼? 가정법. 그치? 가정법은 일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법 과거를 쓰죠. 그 said라는 놈을 썼는데, 여기는 왜 have를 썼어? 같이 맞춰줄 거면 같이 head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 have 쓴 이유는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6개월이 남았대. 6개월이 남았던 건 바꿀 수 없는 현실인 거야. 그죠? 바꿀 수 없는 현실. 여러분들 시제 브릿지에서 배웠어. 바뀌지 않는 현실은 항상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 쓴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항상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쓴다. So you have. 당신이 뭐를 가졌다? 6 months. 6개월을 가졌는데 무슨 6개월? To live. 살 6개월. 그리고 자, recommended의 별표, 왕별표. 추천했다. 자, 과거동사 나왔죠? 여러분들 추천했다 라고 나왔는데 뒤에 있는 you do. 자, 두에다 동그라미 쳐봐. 현재 시제. 또 왜 여기 현재 시제가 나왔는지 보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recommend가 무슨 뜻이야? 추천하다 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 동사 뭐 보셔야 돼? 응? 주장하다. 그지? 그리고 또 뭐 있어? 요구하다. 주요. 그리고 뭐를? 명령하다. 영어로 뭐야? 명령하다, 커맨드, 그 다음에 제안하다, 그리고 충고하다, 그리고 뭐하다? 결심하다. 주요, 명제, 충결에 해당하는 동사는 여러분들 이놈이 대절 이하의 당위성을 가지면, 여러분 당위성이 뭐야? 당위성,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면 주어 다음에 뭐가 생략 가능해? should가 생략이 가능해. 자, should 생략하면 동사 무슨 형태? 원형이 나와야 되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recommend라는 뜻 말고
교실에서도 배우셨을 텐데 뭐 있어? suggest, insist. 요 놈이 당위성을 갖진 않아. 당위성을 갖지 않으면 무슨 시제 쓴다? 그냥 고시제 그대로 쓰는 거야. 옛날 일이면 옛날 일, 현재 일이면 현재 일을 쓰는 거야. 그런데 뭐뭐 해야 한다고 라고 해석이 되면 반드시 뭐가 생각된다? should가 생각이 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야? do와 주어 사이에 뭐가 생겨? should가 생각이 된다는 거야. 그럼 당위성을 가졌으니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해야 한다고. 뭐를 해야 해?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거? 자, 거기 everything과 you 사이에 that 하나 넣어주시고 관계대명사입니다. You ever wanted to do. 네가 여태까지 하기를 원했던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까지 뭘 할 수 있어? 여태까지 네가 못한 일 지금 당장 해야 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What would you do? 네 어떻게 할 거야? Have you always wanted? 너 항상 원해왔느냐? Skydive or climb cliffs? 산 타는 거, 그리고 maybe live alone. 혼자 산다. 어디서? In the woods for a month. 한 달 동안 숲에서 혼자 사. 하지만, 이따 버츠에다 네모하시고. Been afraid. 뭐 했느냐? 두려웠느냐? 라고 했네. 여러분들 여기 but과 been 사이에는 have you가 생각이 된 거야. Have you. Have you 두려웠어요? 뭐가? That you might be harmed. 당신이 다칠까 봐서요. What difference? 어떤 차이점이 있으십니까? 우리 make, 그것을 한다면 자, 우드에다 동그라미 자, 뒤에 if절이 뒤로 가 있어요 If you now attempt it 자, now에다 동그라미 쳐봐 어? 지금인데? 왜 여기 attempted라는 과거를 썼지? 여기다 if 무슨 문? 가정법? 과거 너네가 지금 뭐 한다면? 시도한다면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해 이런 뜻이야, 얘들아 가정법, 과거 구조가 어떻게 돼? if, 주어, 과거, 동사 그치? 혹은 비동사 무조건 못 쓴다? were 그 다음 뒤에 어떻게 써? 주어, 우슈쿠마,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동사 무슨 형태? 원형을 쓰잖아 근데 그게 지금 의문문의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드 다음에 make 동사 원형까지 썼었죠 자 그 다음 you would almost certainly 너는 거의 틀림없이 live through 얘들아 live through 네모 치시고 헤쳐나가다 라는 뜻이야 그것을 헤쳐나갈 것이고 and would in reach the time 너는 그 시간에 in reach가 뭐야 얘들아 풍요롭게 해주다 라는 뜻이야 풍요롭게 해줄 것이야 근데 무슨 시간 you had left 네가 남겨져 있는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you better left까지 괄호 하시고 time을 꾸며줍니다 관계되면서 that 생략됐죠 다음 wouldn't it be nice 얘들아 wouldn't it be nice 쭉 줄구시고 요거는 하나의 뭐 회화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는 건데 뭐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뭐라는 뜻이야? 좋지 않겠어? 좋지 않겠냐? To go out 나가서 saying 말하는 거야 You had faced 너가 faced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 직면했다고 모든 것을 All your fears 여기 왜 헤드 핏핏 썼어? 여러분들 지금 가정하는 건데 가정하는 시점보다 더 옛날인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시점보다 더 옛날에 거쳐온 것들인 거야 그래서 여기 헤드 PP를 쓴 것입니다 그 다음 Why do you wait? 왜 기다리시느냐? Till you have that sentence 네가 가질 때까지 That sentence 하면 뭐야? 죽은 문장 아니지?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If it's that important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To you,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주제 문화 안에 Do it now 뭐하라? 지금 도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 변형 문제 1번부터 5번 중 쓰임이 어색한 것을 고르십시오. 여기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틀린 거 한번 골라보세요. 바로 자, 정답 한번 볼까요? 자, 1번. 어드바이스? 어? 주격 관계대명사 쓴 거 맞잖아, 1번에. 자, 2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죠? 유하고 두 사이에 should가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동사 원형 쓴 거 맞고요. 3번. 얘다 피해를 주는 거야, 받는 거야? 피해를 주는 거, 받는 거? 받는 거야. 그래서 be harmed가 맞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선생님 4번 보세요. now라고 해서 현재 시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지금 무슨 상황이야? 가정하는 상황이야. 그럼 now는 현재 가정하는 거잖아? 가정법 과거 써야지. 그죠? 그럼 attempted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had faced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보세요. 33번 문제에 뭐에 관련된 지문이었냐면, 얘다 newborn babies. 뭐야?
신생아.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아기 때 태어났을 때 밥 잘 먹었겠어? 아이고 예뻐라, 넌 그러고 놀고 있어, 나는 밥 먹을게, 이랬겠어? 아니죠. 뭐했어? 엄청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하셨잖아. 그에 그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럼 33번 보겠습니다. 자, it is not always. 이다 not always. 아까 이혜진 선생님이랑도 했네. 무슨 뜻? 부분부정.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자, 고로 이거 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이런 뜻이죠. 항상 이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이? To eat well. 잘 먹는 것이 언제? When you have a newborn baby. 너가 신생아 아기가 있을 때라고 했는데, 자, 맨 앞에 있는 2세다 동그라미, 2 2세다 동그라미. 여러분들 to 부정사 대절이 나오면은 가장 좋은 문장 앞에 뭘 빼준다? 가주어 it을 빼준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It can seem like. 그건 뭐처럼 보이냐면 you do not have time. 넌 시간이 없어. 자, 무슨 시간이냐면 여기다 to prepare에다 살짝 괄호하시고, 시간이긴 시간인데 준비하는 시간이야 얘들아. 준비하는 시간. 투부정사 무슨 용법? 그렇지,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준비하는 시간. 어떻게? 만난 nutritious. 영양가 있는 식사 또는 even to eat them. 그것을 얘들아 to eat에다 동그라미. 한 번 더 오어 때문에 병렬 구조가 걸립니다. 먹는 시간이야 얘들아. 형용사적 용법. You will need to learn. 너는 배우셔야 합니다. Following trick. 여기서 trick은 tips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몇 가지 요령들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주제문 동그라미. Try not to wait. 동그라미 쭉쭉쭉쭉쭉. 형광펜. Try not to wait. 기다리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Until you are really hungry. 네가 진짜 배고플 때까지. 자, 뭐 할 정도로? To think about eating. 먹을 것이 생각날 정도로. 자, 주제문이고요. 여러분들 until에다 세모. 자, 이거 무슨 접속사? 무슨 접속사?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어, 선생님 생각할 수 있잖아. 배고파지는 건 미래 시제 아닌가? 그치? 근데 미래 시제라 할지라도 시간이나 조건 나타내주는 접속사 절대 무슨 시제 쓰면 안 돼?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현재 시제를 쓰면 돼. 그래서 until부터 거기까지 주제문이 되겠죠.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when you have a newborn baby, 당신이 신생아가 있으면 preparing food, 음식 준비하는 것이 아마도 take longer. 얘다 longer에다 동그라미, 되네다 동그라미. 무슨 급? 비교급. 더 길게 느껴질 거야 라고 했네. 얘다 거기 if에다 동그라미. If you start, 네가 시작한다면 when you are already hungry, 네가 배고플 때 시작한다면 you will be absolutely, 네 완전히 배고플 거야. 어? 여기는 will을 썼어. 자, 근데 콤마 if절에는 미래시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선생님 시간이나 조건 나타내는 접속사 미래시제 쓴다? 안 쓴다? 안 써. 해석에 속아서 절대 미래시제를 쓰면 안 됩니다. 자, 언제? Before the food is ready. 음식이 준비되기 전까지. 근데 when you are starving and tired, 네가 배고프고 뭐 한다면? Tired, 피곤하다면 eating healthy is difficult. 건강한 거 먹는 거 힘들 거야. You may want to eat. 너는 어떤 음식 먹길 원해? Fatty fast food, chocolates, cookies or chips를 먹길 원할 것이고, 이런 음식의 종류는 okay sometimes. 때때로 괜찮겠지만, 하지만 everyday. 맨날 맨날 그런 거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여러분들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고마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선생님 반에서 어떤 놈이 어버이날이 언제예요? 이거 누구였지? 우리 민경이었나? 어? 어버이날 언제예요? 어버이날 언제야? 5월 8일날 어머님, 아버님께 큰 절 한번 드리세요. 알겠죠? 5월 15일날은 선생님한테 큰 절 한번 드리세요. 아니야? 승준아 아니야? 나 누구 닮았다고? 아이. 그렇지. 아, 내가 교육 잘했어. 어, 또 우리 반 남학생 어딨냐? 민우야, 선생님 오늘 어떤 메이크업? 어떤 메이크업? 어, 없었어? 있었어? 무슨 메이크업? 이런 현우야 선생님 무슨 메이크업? 그렇지. 다 적응이 돼 있죠? 그치 주연아? 자, 그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어. 왜냐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학습적인 거, 학업적인 질문 굉장히 싫어하죠? 그죠? 34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에 관련된 거냐면 첫 번째 줄에 여러분 문 두에 주제문이 뜹니다. All living language. 모든 존재하는 언어는 change. 거기 형광펜 변한다. 하지만 the rate of 뭐가?
변화의 속도가 varies from time to time. 시간마다 다양합니다. From language 언어에서 언어로라고 했어. 여러분들 for example에다가 세모하시고 여러분들 학 그 수업 받을 때 스킬 독해 배우셨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오면은 앞이 작은 소재야, 뒤가 작은 소재야. 뒤가 앞이 주제문, 뒷문이 뭐야? 더 뭐한 거? 구체적인 거. For example이 나오면 반드시 앞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연결사 for example을 잘 별표 쳐놓으시고 같은 표현 모두 있어? For instance, 그렇지. 예를 들어서 the modern 현대의 아이슬란드는 does not find를 동그라미. 여러분들 find 몇 형식 동사?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여러분들 5형식 동사 중에서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나 대절이 나오면 누굴 빼준다? 아까 전에 그렇지 가주어 빼준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런 동사들의 특징이 뭐 있어? 또 나올 거야. 뒤에서 어떤 동사 있어?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 make 만들다 몰라? 나 뭐뭐를 뭐뭐라고 생각하다 think 뭐뭐를 뭐뭐라고 믿다. 근데 나 지금 되게 어려운 동사 하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 뭐뭐를 뭐뭐라고 고려하다 consider. 그 다음에 뭐뭐를 뭐뭐라고 발견하다 알다 느끼다 뭐 있어? find. 자, 요런 동사들이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나 대절을 가지면 반드시 감목적어 누굴 빼준다? it을 빼주고 여러분들 5형식 동사야. 5형식 동사의 어순이 어떻게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봤잖아? 지금 목적어 자리에 감목적어 it을 뺐어. 그럼 지금 여기 뭐 남아야 돼? 목적격, 보어가 남지?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 어떻게 할 거야? 뒤로 빼준다. 뭐 있어? to 부정사나 대절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MTB 자전거 CF 이렇게 외우라고. 알겠죠? 자, 얘를 이해하다고 느끼다, 만들다, 뭐 믿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거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find 다음에 it이 뭐가 되는 거야? 가짜? 목적어? difficult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격? 보어. OC.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거 뭐 진주어인가? 이러면 안 돼. 목적어 자리 있었잖아. 뭘 써야 돼? 진 목적어. 그치? 해석도 중요해. 얘가 얘하는 것이 어렵게 만든다? 어렵게? 왠지 나 부사가 끌려. 목적격 보어 자리 부사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형용사 쓴다. 알겠죠? 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놈이잖아. 목적어 보충 설명. 목적어 품사가 뭔데? 명사잖아. 명사 꾸며주는 거 누가 해? 형용사나 명사가 하잖아. 그러니까 절대 부사 쓰면 안 돼. 우리나라 말에 헷갈려서.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가시고 토익 보잖아. 토익에도 되게 잘 나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래요. 부사. 왠지 간지나. ly가 붙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뭐 하다고 느꼈냐면 어렵다고 느꼈대. 뭐가? To read the Icelandic saga. 얘들아, saga 밑에 미주 각주 떴죠. 전설이란 뜻입니다. 뭐로부터? From the mid-ages. 중세시대로부터. This i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the rate of change. 변화의 속도가 in Icelandic. Icelandic에서 변화의 속도가 has always been slow. 얘들아, has been 동그라미.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느렸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느린 거야.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쓴 겁니다. 그리고 ever since 언제부터 나라가 was ruled 통치한 거야 된 거야? 된 거. 누구에 의해서? Norwegians. 노르웨이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 A thousand years ago. 수천 년 전에. And Icelandic history. 아이슬란드의 역사 그때 시작되었다. 자, in contrast 별표. 얘들아, in contrast는 어떤 걸 나타내주는 연결사예요? 대조적으로. 여러분들 대조적이라는 것은 앞과 뒤의 내용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다른 특징이 나올 거야. The English. 거기 또 나왔네. Find. 근데 얘들아 뒤에 봐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같은 5형식 동사를 알려줬는데 find 다음에 to 부정사 대절 있어 없어? 뒤에 봐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내가 배운 게 막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까쭉 된다고 여기다가 감옥적으로 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찾아야겠죠. 자, 목적어 뭐야? An English부터 1300까지. 그리고 very difficult가 뭐야?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야. 투부정사 대절이 없으니까 절대 앞으로 가목적어 빼시면 안 됩니다. An English document. 영국의 뭐가? 영국 영어 문서가 1300년도에 그 문서가 아주 어렵다고 느꼈대요. 뭐 하기에?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자, unless의 세모. 뭐뭐 하지 않다면 they have special training. 그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여기서 they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야? 영국인들. 그렇지. 영국인들. 자, unless는 여러분들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랬어? 중학교 때 배웠지? If not. 근데 여기다 if not 쓰면 되냐? 일반 동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f you don't. 이렇게 가야지. If they do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nd English document. 900년대 English document가 seems to them. 그들에게 뭐처럼 보이냐면 얘들아 거기 동그라미 To be written in foreign language. 라고 했네? 얘들아 document가 쓰는 거야. 쓰여진 거야. 쓰여진 것처럼 보이죠?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 투부정사의 수동구문 To be PP. Written. 자, 그리고 어떠한 언어로 라고 할 때 전체다 누구 써? In 영어로 얘기해봐 In English 불어로 얘기해봐 In French 한국어로 얘기해봐 In Korean 이라고 하잖아 In 전치사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They may think 그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사 Mistakenly 살짝 괄호해봐 부사 때문에 여러분들 문장이 잘 안 보이죠 자 think 다음에 나오는 그 뒤에 대절은 무슨 대 관계대명사 대시다 접속사 대시다 그렇지 주어 동사 이어주는 접속사 대시죠 It has no connection 거기는 뭐가 없다? 연결이 없다. 연관성이 없다. 뭐가? 현대 영어와 연관성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변형 문제 A, B, C 어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그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얘들아 is-let, this-let 뭐 써야 돼? 그렇지 is-let 쓰셔야지 여러분들 가짜 목적어 빼는 이유가 목적어자 이름 길어서야 is이 길어 this가 길어 is이 길잖아 is이 짧잖아 그러니까 is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have been-let, was-let 뭐 물어보는 문제? 시제 물어보는 문제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그래서 have been을 쓰시면 되고요 얘들아 그 문서는 썼다 쓰여졌다? 쓰여졌다 그래서 뭘 쓴다? be written 수동구문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뒤로 넘어가셔서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체 주제문은 뭐였냐면 음악 공부 좋아 나빠? 좋아. 여러분들 교과서 지문, 모의고사 지문인데 교육적인 게 나오겠지? 음악 지문이 결론적으로 뭐를 높여줘? 모든 학습의 질을 높여준다라는 주제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나온 동사 또 나왔어. 음악 공부는 enriches 뭐 해준다? 풍요롭게 해준다. All the learning. 모든 배우는 거. In reading. 읽는 거. 수학 공부하는 거. 다른 공부까지도. 여러분들 이게 주제문이 되는 거야. 자 주제문이 문 2에 있어. 문 2에 위치한 주제문. 근데 그게 뭐냐면 That children do not at school. 학교에서 해 안 해? 학교에서 해 안 해? 하는 거. 하는 그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It also helps. 그것은 역시 도와준다. 어? have 다음에 to 부정사가 왔네. 5형식이 아닌데 3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 근데 to가 생략이 가능해. 거기다 살짝 괄호해봐. 뭐 하는 걸 도와주냐면 develop language. 언어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communication skills. 뭐 하는 거? communication skill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자, as에다 동그라미. 여러분들 as가 학교 시험에 나오면 두 가지 구분하는 게 나오지. as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여러분들 as 전치사랑 중학교 때 뭐 배웠어? 뭐뭐? I study hard as a student. 뭐야? 뭐뭐로서. 그렇지. 근데 여기 지금 전치사로 안 쓰였지. 주어 동사 왔어. 그지? 주어 동사 오면 뜻이 되게 많아. 뭐 배웠어? 주어가 동사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때문에, 뭐뭐 하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교실에서 맨날 얘기해 주는 거야. 팝송이 아니지. 그 타이거 JK 마누라 누구냐? 윤미래. 너무 구려. 마누라는 좀 그러네. 와이프. 윤미래가 그 되게 유명한 노래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As Time Goes By가 뭐야? 아, 이별 노래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너 생각나. 다시 돌아와. 뭐 이런 내용인가? 그지, 승준아? 자, 애즈의 동그라미. 여기서 몸맘에 따라서란 뜻이야.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라면서 뮤지컬 트레이닝이 continues to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아까 이혜진 선생님이랑 했네. help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목적어다 무슨 형태? to, 부정사의 형태. to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자, 아이들이 뭐 하는 것을? develop the discipline. 자제력을 발전시키고 self-confidence, 자신감을 발전시키는데, 자, 근데 need부터 school까지 괄호하시고, 여러분들 갑자기 명사 다음에 PP가 나올 리가 없잖아? 어,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뭐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야? 명사 다음에 뭐 학교에서 PP도 있고 ING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뭐랑 뭐가 생략됐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지. 얘들아,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뭐 which나 who를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물이 which이기 때문에 사물이기 때문에 which인데, 단수야 복수야? 앞에 있는 명사가 복수지? 그럼 뭐야? which? 어? 얘들아, 근데 지금 need이고 왔네? 필요한 거야? 필요되는 거야? 필요되는 거야. 자, 그럼 뒤에는 to 부정사는 뭘까, 얘들아? 수동부분이니까 목적어 날아가야 되는데, 이거 to 부정사의 어디다 써? 부사적 용법, 목적입니다. 필요된다. 자, 해석 잘 하셔야 돼. 뭐 하기 위해서? to achieve, 성취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achieve는 자동사로 쓰여서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뭐 하는데? in school, 학교에서. 여러분들 선생님 3번 밑줄 그어놓고 쫙쫙 그어놨지? 이거 학교 시험에서 뭐였어? 쓰잘데기 없는 문장 찾기. 여러분들 쓰잘데기 없는 문장 찾기 요즘 모의고사 잘 나오지? 옛날에는요, 정말 생뚱맞은 문장이 들어왔어. 진짜 딱 봐도 눈에 보여. 근데 요즘에는 그런 문장 안 넣어요. 왠지 주제문과 흡사한 단어를 막 섞거나, 주제문과 흡사한 발음을 막 섞거나. 그거 뭐 해야 돼, 여러분들? 일단 주제문 파악하신 후에 선생님 교실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런 문제 풀 때 첫 번째 번호 시작하는 데 있죠? 번호 시작하는 데가 뭐다? 메인 아이디어야. 그죠? 그럼 이거랑 1번부터 5번까지 뭘 해봐야 돼? 주제문과 하나하나 대조를 해봐야 돼. 지금 주제문이 뭐였어? 음악 공부가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된다였어. 자, 근데 3번 문장 봐봐. 노래 들으면서 음악 공부하는 거 일으킬 수 있다. 어, 근데 막 음악도 나오고 공부도 나오고 하니까 너무 괜찮은데? 하는 거야. 그죠? 쓰면 돼, 안 돼? 이거 혹시 노래 들으면서 음악 공부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그런 것들이 심지어 문제를 일으킨데 뭐 하는데? learning the material. 학습 공부하는데, 배우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3번 문제는 틀린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4번. the day to day practice. 맨날 맨날 연습하는 거 in music. 음악을 along with setting goals. 자, along with 뭐뭐와 더불어서라는 뜻이야. 뭐뭐와 함께. 뭐와 함께? setting goals. 목표 세우는 것과 함께. 그리고 reaching them. 그것들을 여기서 them은 goals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을 reach가 무슨 뜻? 도달하다. 도달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혜진 선생님이랑 대표적인 타동사 뭐 배웠나? 어디로 들어가다 뭐 있었어? 엔터 있지? 엔터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 타동사는 전치사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자, reach 역시도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디에 도착하다 도달하다 역시도 무슨 동사? 타동사. 그래서 바로 뭐가 와야 돼? 명사 목적어 와야 돼. 근데 어디에 라고 해서 거기다 at 뭐 in 뭐 이런 거 너무 간지나. 쓰면 돼, 안 돼? 안 돼. 타동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 타동사 나오는 건 뭐 있어? 아까 전 이혜진 선생님이랑 enter도 있지? rich도 있고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marry만 써야지. 그치? marry with 쓰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뭐 있어? 뭐뭐에 대해서 아까 뭐 나왔어? discuss 있었지.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mention 있었지. 요런 동사들은 절대 우리나라 말이랑 헷갈려서 전치사를 쓰면 안 되는 동사야. 자, 여기서 reach to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표들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뭐 한다? 그것들이 develops, 발전시킨다, self-discipline. 자기 절제력과 patience, 인내심과 responsibility, 책임감을. 자, 그 다음 5번, that discipline. 이러한 자기 절제력은, 자제력은 carries over to, 동그라미 carries over to, 뭐뭐로 전해지다. 자, 뭐로 전해지냐면 다른 지역으로 전해집니다. such as, 예를 들어서 어? such as의 동그라미. 여기서 as는 뒤에 주어동사 없으니까 뭐다? 전치사. 여러분들 전치사 나오면 동사 하려면 무슨 형태? 명구잖아. 전치사 명사구. 동사를 명사시킨 동명사. 그렇지? doing이다. 동그라미. 숙제하고. 어, 선생님?
and면 병렬 구조인데 거기 other에다 ing 써서 othering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 돼 안 돼? 명사 또는 동명사야. 자, 근데 뒤에 봐봐. 콤마 뒤에 on time 제때 하는 건데 and에다 세모. 자, 여기 뒤에 동사 걸렸네? 병렬 구조 여기서 걸리는 거야. 자, 뭐야? keeping searches가 가로 하시고 keeping materials organized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keep 역시도 오형식 동사야. 뭐가 모호하게 유지하다는 뜻이지. 얘들아, materials 자료가 정돈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니까 거기 뭐 썼다? PP 형태를 씁니다. 여러분들 오형식 동사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면 뭘 쓴다? PP를 쓴다. PP. 근데 물론 let이라는 사역동사는 BPP를 쓰는 예외가 있긴 하나 나머지 동사들은 다 PP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시느냐? 오른쪽 문제 변형 문제 A, B, C 고르는 거 한번 해보세요. 왔을래? 됐을래?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냐? 어? 관계대명사도 될 수 있잖아? 자, 근데 앞에 선행사 있네? Other subject? 선행사 있으면 뭐 쓴다? 됐쓴다. 자, 2번 To develop 쓸래? Develop 쓸래? Developed 쓸래인데 Help 무슨 동사? 준사 선생님 정답이 한 개? 안 되지. 두 개 To develop, develop 쓰시면 되고 자, 오른쪽 CCCCC 넘어와서 Materials가 정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Organized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36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일화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 문제도 여러분들 변형 문제로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는 뭐로 나왔어? 순서 배열 문제로 나왔잖아? 근데 선생님 순서를 다시 올바르게 정돈을 했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36번 I took a job. 난 직업 하나 있는데 night shift. 얘들아 night shift의 동그라미 이건 단어 알고 계셔야 돼. 무슨 뜻? 교대 근무. 교대 근무가 뭐야? 여러분들 그 선생님은 교대 근무합니까? 선생님 안 하지. 출근해서 끝까지 영어 가르치잖아. 교대 근무는 뭐야? 그 뭐 호텔이나 뭐 서비스 직종에서 뭐해? 나는 아침반, 저녁반, 점심반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 24시간 근무하는 데는 한 명이 하다가 죽죠. 아 선생님 방금 굉장히 안 좋은 언어를 쓰려고 했는데 다른 반 애들 있어서 깜짝 얘 보고 참았어. 이 순수한 얼굴로 날 보고 있는데 욕할 뻔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한다? 3교대 근무를 하죠. 그래서 그게 교대 근무야. 근데 이 아저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저녁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거야. 저녁 교대 근무를 하는데 왜냐하면 the money 돈이 어때? much better. 자, much의 동그라미. 자, better 무슨 급? 비교급. 중학교 때 했다. 비교급을 앞에서 꾸며줄 수 있는 거 비교급 수식 있어. 아, 또 이거 우리 반에서 하면 애들 되게 구려하는데 English 때문에 머리 아파. 오케이? 뭐야? Even, still, much, a lot, far. 요거야? 자, 근데 여기다 벨 있으면 돼, 안 돼? 얘들아, 벨이는 무슨 급? 원급 꾸며주는 놈. I'm very pretty라고 하잖아. I'm very pretty요, 이렇게 해요? 아니지. Very는 원급. 자, 여기 English 때문에 머리 아파는 무슨 급? 비교급. 아, 근데 비웃지만 니들 시험 볼 때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English 때문에 머리 아파. 하고 있죠. 써. 자, 어떻게? 훨씬 더 좋다, 돈이. 그렇겠지, 저녁에 하는 건데. 자, unfortunately, 불행히도, 네모, 빈칸 채우기. 불행히도, working at night, 저녁에 일하는 것은 meant, 의미한다. 뭐를 의미하냐면, I could no longer. 나는 뭐가 없다? 저녁 먹을 시간, 식사할 시간 없어. My wife and kids. 애랑 와이프랑. A sandwich in cafeteria. 카페테리아에서 먹는 샌드위치는 is exactly the same. 자, 모모와 같은 할 때 the same 밑에 as 동그라미. 모모와 같다. 근데 isn't exactly네. 정확히 모모랑 같진 않았어. A hot meal at home. 집에서 먹는 따뜻한 식사와는 같지 않았지. 자, one night. 하루는 my wife가 surprised me. 나를 깜짝 놀라켰다. 뭐 함으로써? by packing. 얘들아, by ing 동그라미. 전치다라는 동사 무슨 형태?
ing 뭐뭐함으로써 싸움으로써 아 대꾸움으로써 애들과 식사를 그리고 coming 옴으로써 자 ing 또 걸렸죠 뭐하러 왔어 to see me 나를 at work 일하는데 보러 오기 위해서 the five of us 우리들 다섯 명은 sat around 앉아 있었다 카페테리아에 그리고 it was the best meal 그건 최고의 식사였는데 자 거기 헤드 동그라미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 과거 시점보다 더 옛날부터 같이 보냈던 시간인 거니까 무슨 시제 대 과거 시제 head plus PPI 얘들아 in a long time 긴 시간 먹었던 식사 중에 가장 최고 I took a slight longer break 나는 조금 긴 휴식을 취했습니다 than usual 보통보다 and my boss wasn't too happy 자 보스가 좋아하지 않았겠지 자 so 그래서 우리 we couldn't do it very often 우린 자주 할 수는 없지만 I loved it 뭐 나 그거 너무 좋아해 when they come 그들이 왔을 때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37번 지문 별표 7번 질문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답이 많이 나왔던 질문이기도 하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제문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줄만 읽고 detective work. 예, detective work가 뭐야? 탐정. 탐정 일은 is two parts.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process, 과정이 있는데 딱 이거만 보고 아, 이거 탐정에 관련된 일인가? 탐정 한번 돼 볼까? 이거 아니었지. 탐정의 예를 들면서 뭐를 설명한 거야? reading 읽기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읽을 때는 누구처럼? 탐정처럼. 이게 요지야. 알겠죠? 첫 번째. 여러분들 two part process에서 얘다 two part 동그라미 진짜 헷갈릴 수 있는데 two면은 단수야 복수야? 단수 복수? 복수 같은데 거기 part 뒤에 s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들 그 two와 part 사이에 뭐 있어? 하이픈 있지? 하이픈 있고 뒤에는 명사를 꾸며줄 땐 반드시 하이픈 뒤가 단수 명사가 돼야 돼.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배웠잖아. 나 선생님 몇 살이야? 선생님 아, 나 몇 살이냐? 22 years old 이렇게 할 때 22 apostrophe year old 이렇게 하잖아 그죠? 어 맞아요 선생님 지금 대학생이에요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first detective 첫 번째 탐정은 must find clues 뭐 해야 되냐면 단서 찾아야 되고 하지만 그 단서는 alone don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얘들아 이거 뭉탱이로 생각했거든 첫 번째 뭉탱이 두 번째 뭉탱이 세 번째 뭉탱이 네 번째 뭉탱이가 나왔지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한번 봅시다 the detective must also 얘들아 거기 동그라미 draw conclusions 형광펜 얘들아 draw conclusions 외워주세요. 결론을 도출하다. 결론을 도출합니다. 뭐에 근거해서? Based on those clues. 앞에 나온 뭐를? 단서를 근거로 해서요. 이러한 결론은 are also called. 얘다. 결론은 부르는 거야? 불려지는 거야? 불려지는 거. 수동구문. 뭐로 불려지냐면 inferences. 얘다. inferences 좀 어려운 단어지. 추론. 자, inferences는요, on conclusion. 뭐야? 도출이, 결론인데, 무슨 결론? reasons, facts, or evidence. 이유, 사실, 그리고 증거를 뭐한? 기초로 한 결론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진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나오는 거야. The same sort of process. 같은 종류의 sort. 뭐가? 종류의 뭐가? 과정이 take place. take place 동그라미. 일어난다 in reading 읽기에도 일어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take place는 절대 수동형으로 쓰면 안 되는 동사입니다 자 읽기 you need to look for clues 너는 책을 읽을 때 for clues 단서 찾아야 되고 and then draw conclusions 그리고 결론을 이끌어내야 돼 based on those clues 이러한 단서를 가지고 what is the writer trying to say 말하는 것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자 거기 보세요 good conclusions 좋은 도출은 come from 나온다 얘다 거기 observation의 동그라미 좋은 관찰로부터 나온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다 쓸까? observe 이거 무슨 뜻이야? 관찰하다 준수하다라는 뜻이야 관찰하다 법을 준수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명사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명사형이 observation이 나왔네? observation은 무슨 뜻?
관찰. 하나 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선생님이 변형 문제에 쓰려는 게 있어요. Observance가 있어. Observance. 자, 이거는 선생님 관찰했으니까 이거 뭐겠어? 준수. 여기다 준수 써놓으면 안 돼. 하나 더. 여러분들 관찰하는데 관측소 영어로 뭐야? Observatory. Observatory. 이거 뭐야? 관측소. 자, 여기서 나온 형용사 형태 있죠? 마지막 주제문 나와. 관찰력 있게 행동하거라. 거기 뭐 있어? Observant. 다 나와서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오이. 알겠죠? 졸린 거야! 내가 매력이 없는 거야! 이럴 수가. 자존심 상해. 내가 얘기했지 늘. 수지가 여기 나와서 수업했으면 졸았겠니? 우리말도 그러더라. 수지는요 다른 거 스킬 안 알려줘도 돼요. 답안지만 읽어줘도 저 수업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존다는 건 내가 수지가 아니라는 거지. 왜? 오마이갓! 신규 화장실 것 같네. 조용히 다녀오세요. 자, 봅시다. 좋은 관찰로부터 나옵니다. To be better reader. 좋은 책 읽기 독자가 되기 위해서 Be more like Sherlock Holmes. Sherlock Holmes가 되거라. 그리고 Be more observant. 더 관찰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ABC 찾는 거 한번 볼까? 같이 보자, 얘들아. Two parts 쓸래? Two parts 쓸래? 뭐야? Two parts. 그 다음 밑에 Calling 쓸래? Cold 쓸래? Cold. 선생님 근데 수동태를 쓰면 목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명사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명사가 있어요. 일단 inferences는 명사가 아니야. 목적어가 아니야. 이거 뭐야? 목적격 보어야 얘들아. 목적격 보어. 자, 그 다음에 C번에 take place 쓸래? is taken place 쓸래? take place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take place 쓰면 되고요. 얘들아 be more 더 뭐가 되십시오? 준수하십시오야. 아 여기 아니네. 아까 전 선생님 명사 있었죠? 관찰이야 준수야? 관찰이잖아. 그래서 observation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셔서 보겠습니다. 38번 지문. 38번 지문. 선생님이랑 어디까지 할 거냐면 39번까지 할 거고 사실 작문은 학교 시험에서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작문은 한번 내용을 보고 가세요. 두 문제 남았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에 관련된 거냐면 shoppers가 있네. 쇼핑하는 사람들. 자, 이거 주제문 뭐야? 쇼핑은 정보 검색이다. 정보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었어. 첫 번째, shoppers usually have a. 자, shoppers는요 제한된 돈의 양을 가지고 있고 뭐 할 돈? to spend, 쓸. 그리고 a limited amount of time,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고 무슨 시간? to shop, 쇼핑할 시간. 자, 여러분들 거기 이세다 동그라미 가주어. 자, 투부정사 진주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important 이런 거 나오면 주제문이야 얘들아. 뭐가? shopping is really. 쇼핑은 진짜로 a search for information 이라고 했네. search 보다 조사다. 뭐에 대한 조사? 정보에 관련된 조사입니다. 라고 해서 거기가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you may obtain. 너는 얻을 수도 있다. information. 정보를 뭐로부터? from an advertisement. 광고로부터, a friend. 친구로부터, a salesperson. 판매자로부터, 그리고 라벨로부터, 그리고 magazine article. 잡지 기사로부터, 인터넷으로부터, 또는 several other sources. 다른 재료들로부터. 정보 얻을 수 있음. You may also gain. 너는 역시 얻을 수 있다. 정보를 from actual use. 실제 사용이야. 그 제품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 자, 거기 또 나왔네. Search as 네모 하시고. 자, as가 접속사다, 전치사다? 전치사다 하면 동사 무슨 형태? ing. Trying on a dress. 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Test driving a car. 자동차 한번 타보고. 심지어 자, 오어에다 세모 하시고. 거기 ing도 동그라미. 자, 뭐야? Taking advantage of. Take advantage of 무슨 뜻? 뭐뭐를? 이용하다. 뭐를 이용해? 프로모션을 이용한다. 프로모션이 뭐야? 판촉 행사. At a fitness center. 어디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지만 자 거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죠. Sharp person is should understand 이해하셔야 됩니다. That getting 얻는 것이 any of these sources of information 이 정보에 뭐를 얻는 거야 얘들아? 이러한 정보의 출처 중에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얘들아? Getting의 S 체크 동명사 항상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 자 뒤에 has에다 V 체크 has cost 정보 얻는 것이 사실은 비용이야. 그 비용은 may include 포함될 수도 있어. Transportation cost. 뭐? Transportation이 뭐야? 운송비용. 그렇지. 운송비용. 그리고 시간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온내에다 세모 치시고 오직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영어 좀 배우신 친구들 only 부정어구 앞으로 나오면 뭐가 일어나? 도치가 일어나지 않나요?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only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 오직 너만이 지금 너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지. 도치 쓰면 안 돼. 오직 너만이 can decide whether 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decide whether to 부정사 별표하시고 자 whether 살짝 손으로 가려봐.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근데 whether 하나 붙으면 뭐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 whether to 부정사라고 나왔는데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말고 뭐도 있어. 뭐 있어? if 있잖아? 그래서 if로도 대용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자, 근데 if는요, to 부정사 앞에서는 쓰지 못합니다. 여기다 if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서 whether to take, 뭐 하든지, 그 비용을 감수하든지, 또는 아니든지 간에, 네가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hether to take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1번 봅시다. Realize 동사 다음에 있는 대절이고 대절이 지금 주어 동사 주격 보어에 오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 쓴 거 맞고요. 자, search is 다음에 지금 ing 붙어 있는 거 2번도 맞죠. 자, 그리고 오어 다음에 병렬 구조로 ing 묶여져 있는 거 맞죠. 자, 그다음 have라고 했는데 얘들아 동명사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얘들아 단수 동사는 s 붙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야? has.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 decided whether to 부정사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 39번 39번 40번까지 해야겠네. 자 39번 40번인데 빠르게 보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 안 돼. 죽지 마. 내가 있잖아. 여학생들 표정 막 욕만 하죠. 그죠 승준아? 복귀했어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39번 얘들아 이거 뭐였냐면 질문 아시죠? 도시 사람들이 더 운동을 많이 한다 아니면 교회 사람들이 더 몸을 많이 움직인다 누구? 도시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시골 사람들이 더 막 열심히 막 몸을 많이 쓸 것 같고 건강할 것 같고 그런데 결국 아니다라는 뜻이야. 첫 번째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사는 사람들 who live or work in cities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walk throughout 하루 왼쪽을 걷는다 to go 가기 위해서 from the parking lot 어디? 주차장 to shop, shopping, to run errands 이다 run errands 동그라미 심부름하다 용무보다 라는 뜻이야. 심부름하다 용무보다 자 훨씬 쉽습니다. Easier, cheaper. 뭐 하는 것이? To walk a few blocks. 블럭을 걷는 것이 뭐보다? To wait for a taxi나 subway를 기다리는 것보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exercise가 운동이 얘들아, 구조화 할 수 있는 거야? 될 수 있는 거야? 될 수 있는 거 조동사 수동구문 나왔습니다. Can be structured into 구조 될 수 있다. Daily routine 얘들아, daily routine 하루 일과라는 뜻이죠. This is not the case for people. 근데 이것이 자 여기서부터 근데 이것은 해당 안 돼. 뭐가 나와? 반대되는 경우가 나오지. 혹시라도 여기다가 내가 연결사 꽂고 싶다. 뭐 쓰면 돼? In contrast. 그렇지? 반대로
이런 경우 해당 안 됨. 누구? Who live in the service. 교회에 사는 사람들, 밖에 사는 사람들. Because, 왜냐하면 service는요, are spread. 교회는 넓게 펼쳐져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It's too far to. 얘들아, 너무 멀어서 뭐 할 수 있다? To walk. 걸을 수 없다. To 투구문. Or 또는 run to the store. 상점까지 갈 수 없지. 자, walking to the bus stop. Bus stop까지 걸어가는 것. 자, S체크. 것. 동명사는 used to provide. 뭐 할 수 있어? 제공하곤 했다. At least some movement. 몇 가지 약간의 움직임을 제공하곤 했지만. But now most public transportation.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 뭐가? 대중교통이 is limited.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ervant 사람들은 drive everywhere. 어디든지 다 운전하지요. 라고 했는데. 자, 거기 위에 아까 used to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러곤 했어요 라고 할 때 뭐 써? 주어 다음에 used to 과거의 습관 나타내 주는 거. 자, 그런데 이거 항상 시험에 뜨면 뭐랑 같이 비교해서 나와? 주어 다음에 be used to 부정사. 자,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수동 부분이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자, 하나 더. be used to 명사 또는 ing. 얘들아, 여기 ing 나왔다는 거, 이게 투가 투부정사다, 전치사다. 전치사. 얜 투부정사다, 전치사다. 투부정사. 자, 이건 뭐야? 뭐 하는데? 익숙하다. 익숙하다. 근데 여기서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니까 뭐 써야 돼? 얘 써야 돼. 알겠지? 과거에 그러곤 했으나 요즘에는 뭐 사람들 다 운전하고 다녀. 이런 뜻이야. 이거 써놔. 자, 보겠습니다. 자, price they pay. 그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is limited. 제한된 신체적인 운동입니다. During the day. 결론적으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운동 많이 못해. 라는 뜻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A, B, C 변형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다 앞에 A 앞에 then에다 세모 하시고. 병렬 구조 봐야지. 앞에 가주어 있네. To work에 걸리는 놈이야. 진주어 나왔으니까 여기도 뭐 쓴다? To wait. 자, B번에 운동은 구조화 하다 되다. 되어진다. 그래서 can be structured. 그 다음에 자, 걷는 것은 뭐뭐 하곤 했다니까 뭐 쓴다? used to. 복수정답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하나만 마지막 더 보도록 할게요. 진짜 중요한 지문이라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40번. 여러분들 여기 이 지문의 주제문은 뭐였냐면 요약 박스가 주제문이었어. 요약 박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seems to be ideal. 이상적으로 보인다. 뭐 하는데? in establishing boundaries. 근데 boundary가 뭐야? 경계선을 확립하는데 아주 이상적으로 보이나.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코스. 그것의 코스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강과 강 사이에 나라가 있잖아? 그치? 강과 강 사이에 나라 있으면 네 땅, 내 땅 구분 짓기 딱 좋으나. 근데 이 강이 어떻게 된다? 막 홍수도 오고 가뭄도 오고 어떻게 된다? 갸꾸 변하는 거야. 그럼 이거 내 땅, 네 땅 하기에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니? 없죠. 그것에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Natural boundaries. 자연의 boundary between states or countries. 주와 주, 나라와 나 사이의 바운더리가. 얘들아, 여기 주어가 뭐냐면 natural boundaries가 주어야. 그리고 동사 아가 되겠습니다. are found. 발견되어진다. along. 뭘 따라서? 얘들아, 아까 전에 along with는 무슨 뜻이었어? along with. 뭐뭐와 더불어 뭐뭐와 함께. along 혼자 쓰면 뭐뭐에 따라서. 강 따라서, 호수 따라서, deserts, 사막 따라서, mountain ranges. 산 뭐에 따라서? 네, mountain ranges가 무슨 뜻이냐? 산? 경계? 산 경계에 따라서. 자, among them, 그것들 사이에서 river boundaries would seem to be ideal. 뭐처럼 보이냐면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 would seem에다 동그라미 쳐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처음 한 지문에서 걔네 분명히 나랑 동의했을 것이야 라고 했지. 그때 뭐 썼어? would, have, pp를 썼어. 근데 여기 지금 뭐 썼어? would 동사원형을 썼어. 자, 이거는 현재 추측, 과거 추측? 현재 추측인 거야. 뭐처럼 보여? 이상적으로 보여. 왜? 지금도 우리 이상적으로 보이잖아. 자, 그렇지만
They provide. 왜 걔네들은 clear separation, 아주 명확한 구분을 주고 그리고 그들은 are established, 확립되었고 recognized, 인정되었다, 뭐로써 physical features, 물리적 특징으로서. In reality,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verbal boundaries가 can change, 바뀔 수 있습니다. 자, as의 동그라미. as 접속사로 쓰였네. 선생님 아까 팝송이란다. as time goes by 무슨 뜻이라고 써?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얘도야. 이번에 as 나오는 거 다 모함에 따라서. 모함에 따라서 강이 코스를 바꿈에 따라서. Following flooding, 모한 후에 홍수가 온 후에 a river course가 may shift. 얘들아 이거 shift change랑 똑같아. 뭐야? 바꿀 수 있다. 아까 우리 교대 구문 무슨 뜻? Night shift, 저녁 교대. 그때는 명사, 여기서 뭐야? 동사. 바뀌어질 수 있다. 뭐 하면서 altering the boundary between states. 얘들아 alter, 니네 그 컴퓨터에 alt 키 있지? 바꾸다는 뜻이야. 기능을 바꾸다. altering이 뭐야? 바꿈으로써 인해서. 뭐를 바꿔? Boundary between states or countries 라고 했는데 자, 콤마 ing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들 우리 주어동사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뭐를 쓰니? 우리 한 문장에 주어동사 한 번밖에 못 쓰잖아. 그치? 근데 이어주기 위해서 뭘 써야 돼? 접속사를 쓸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그리고 주어동사가 있어. 이런 걸 우리 절이라고 해, 구라고 해. 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어제 능력찬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한번 하셨을 거야. 절을 여러분들 더 짤막하게 구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 그걸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뭐부터 날린다? 접속사를 날리지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날려도 되고 안 날려도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어 자리를 확인하는데 주어 자리가 똑같아. 주절, 종속절이 똑같아. 그럼 주어 어떻게 한다? 주어 날린다. 세 번째, 동사의 무슨 형태? ing 형태. 자, 그런데 수동구문일 땐 뭘 써? being, pp를 쓰는데 being은 뭐하는? 생략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분사 구문의 형태인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 전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과정 하나, 분사 구문에서 다시 접속사로 바꾸는 과정 하나 시험 문제에 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셔야 돼. 여러분들 고등 과정에서는 그게 바꾸는 건지 바꿔지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바꾸는 거기 때문에 altering이라는 뭘 썼어? 현재 분사 구문을 쓴 거야. 바꾸면서 뭐를? boundary between states or countries 라고 했어. 그럼 이걸 다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구문으로 살려라 라고 하면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접속사 못 쓰면 돼. 만만한 as. as 그 다음 주어 뭐 살려야 돼? a reverse course 써야지. a reverse course가 바뀌면서니까 동사 alters 쓰면 되겠지. alters. 자, 그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Rio Grande는 그건 뭐냐면 separating the United States and Mexico를 나누는 Rio Grande는 자, Rio Grande가 주어입니다. 그것이 has frequently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다? shifted 변해왔다. its course 그것의 course를 자, 거기 또 나왔네. 콤마 ing 동그라미. 자, 이것도 무슨 구문? 분사 구문. 뭐뭐 하면서? 일으키면서. 자, 다시 한번 살려보세요. 한번 as 주어동사 쓰면 되는 거야. 뭐를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면서. 뭐 하는데? determining. 결정하는데. 뭐를? the exact location. 정확한 위치를. 뭐의 정확한 위치? international. 국제적인 boundary를 결정하는 위치에 문제를 일으켜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변형 문제. 푸셨습니까? 자, 정답 몇 번? Alters가 아니라 뭐다? Altering이다. 여러분들 2시간 약 10분 정도 동안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고 자, 이 프린트는 어떻게 한다? 각 선생님에게 검사를 맡으시고 영어 담임 선생님이 없으신 친구는 선생님한테 오기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쁘면요 수학 선생님한테 갖다 주고 모르는 문제를 수학 선생님한테 이렇게 체크해서 나한테 주시면 선생님이 거기다가 별점을 달아줄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우리 가기 전에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우리 반장 누구 있나? 반장 없어요? 자, 우리 영빈이 인사 한번 해보자. 차렷 경례. 제일 잘생긴 영빈이가. 차렷. 네. 가,
감사합니다.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